반갑습니다. 디낙TV입니다. 저는 지금 감천항 동방파재로 갈치 루어 낚시를 왔습니다. 이곳은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주차장입니다. 동방파재 바로 옆에 있고요. 이 방파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차장을 오픈해주고 있습니다. 참 고마운 일이죠. 그래서 이 동방파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주차장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십니다. 혹시라도 쓰레기 버리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날 정도입니다.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동방파재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는 동방파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. 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. 쓰레기 보십시오. 쓰레기를 여기다 다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? 비닐로 꽁꽁 쌌으면 집에 가져가면 되지. 저기 낚시 가방까지 보이네요. 제발 좀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갑시다. 여기 동방파재 요양입니다. 낮인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갈치를 노리는 민창대이고요. 원툴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낚시를 합니다. 저는 지금 동방파재 중간점에 와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루어 낚시로 갈치를 노려볼 생각입니다. 갈치 루어 낚시를 할 때는 뭐 그렇게 좋은 낚싯대 필요 없습니다. 다만 볼락 루어 때는 좀 약하고, 왜냐하면 더 무거운 루어를 쓰니까요. 그렇다고 애깅 때는 초리가 좀 둔하고, 그래서 가장 갈치 루어에 좋은 낚싯대는 손잡이 때는 애깅 때, 초리 때 쪽에 볼락 때, 이런 스펙을 가진 낚싯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제가 쓰는 것은 블랙홀 시로드 S822 투톱. 투톱 중에서 부드러운 톱을 선택했습니다. NS시로드는 볼락 초리대와 애깅대 초리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낚싯대입니다. 그 중에서 저는 볼락 초리대를 선택했습니다. 뭐 일단 제 복장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게 집어등입니다. 갈치 집어등인데 저는 밤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구명복에 착용을 해놓습니다. 혹시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복이 펴져서 뜨긴 하겠지만 밤이니까 찾기 어렵잖아요. 그때 이렇게 살짝 틀어주기만 하면은 불이 제 위치를 알려주겠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갈치를 잡을 때 집게 손 더럽히지 않으려고, 그리고 이제 포접 집게로 바늘을 빼죠. 오늘 처음 사용할 루어는 피나투라 갈치 와인딩 세트. 축광이 있고요. 중량 8g, 길이 2.5인치. 옛날에는 이거 다 만들어서 썼거든요. 지그헤드 바늘을 불로 달궈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뭐 그랬는데, 이제 이렇게 완제품이 나오니까 요즘은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. 이거 말고도 많죠. 예. 갈치 낚시 액션은 낚싯대를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원줄을 사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트위칭을 해주는데, 트위칭을 크게 해줄 필요는 없고요, 짧게 대신에 두세 번을 연달아 하는 게 좋습니다. 갈치가 입질하면 뭐 워낙에 우악스러우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입질 파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. 캐스팅한 후에는 바람에 원줄이 날리면서 풀어집니다. 한 4,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배를 닫고 또 어느 정도 기다려줍니다.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낚싯대를 크게 쳐줍니다. 한 번씩. 그러면은 비록 원줄이 바람에 부풀어 있긴 하지만 밑에 위에 움직임이 가해집니다. 프리폴링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변칙적인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입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그리고 바람에 부풀렸던 원줄이 텐션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액션을 줄 때는 흔히 트위칭이라고 옆으로 살짝 해주는 동작을 하는데, 갈치를 할 때는 짧게 끊어서 한번 하고 릴을 감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,
짧게 뭐 두세 번 끊어 가지고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뭐 한 가지 패턴만 반복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채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. 한 번 채는 거, 연달아 두 번 채는 거, 두 번 짧게 쳤다가 쭉 끌어주는 거, 다양한 액션을 시도해 보시면 그냥 단순히 릴만 감거나 한 번씩 트위칭만 하거나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. 아, 해가 넘어가면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멀리 높은 곳에서는 이제 햇빛이 저희 닿는 곳이겠죠. 저기는 밝게 빛나고 여기는 지금 그늘이 져 있고 두 돌을 배경으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낚시꾼은 그 사이에 더 늘었습니다. 채비를 던진 후 뭐 바람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바람이 적당히 부는 경우 바람에 맞춰서 3에서 5초 정도를 원줄을 일부러 풀어줍니다. 그럼 옆으로 바람에 날리면서 부풀겠죠. 뭐 원줄 부푸는 것과 상관없이 루어는 자기 무게에 따라서 가라앉게 됩니다. 저는 지금 8g짜리를 쓰고 있는데요. 지금 대략 8g짜리 같은 경우 한 1.5초에 한 1m 정도 바람에 원줄이 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로 가라앉습니다. 지금 그래서 한 15초 정도 기다리면은 한 7-8m 가라앉는데 가라앉히는 도중에 그냥 프리로 놔두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크게 채줘서, 이때는 릴 바퀴를 굳이 안 감아도 됩니다. 크게 채줘서 텐션이 걸리면 그때부터 액션을 넣어주면 됩니다. 네, 텐션이 걸리기 시작했고요. 그럼 이제 탁탁 두 번 릴 반바퀴 감고 탁탁탁. 릴은 한 바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거기 낚시하시면 됩니다. 네? 낚시하시면 된다고요. 저는 뭐 예, 저 옆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요. 옆에서 갈치루어 하시는 분이 지금 한 마리 낚습니다. 그런데 보시다시피 동방파제는 조명이 하나도 없어서 촬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제가 낚은 모습도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립니다. 그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낚시 마치고 주차장에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자정이 넘었습니다. 오늘 저도 뭐 갈치를 한 열댓 마리 낚긴 낚았는데 동방파제가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 깜깜한 곳에서 혼자 제가 낚은 거를 제가 찍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제 액션이나 이런 거 소개한 걸로 만족하고요. 고기는 아까 만났던 박노 선생님 그분의 3마리 연달아 4마리째 던질 때마다 한 마리씩 나는데요. 고기 영상으로 오늘은 뭐 그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진학TV 시청자 여러분, 생활 낚시터일수록 더 깨끗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상 동방파제의 갈치루어 낚시 마치겠습니다.